강제 안내입니다. The Little Act Cookbook이라고 하는 책이에요. 이 책을 교재에서 오늘 내일 이틀간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. 이게 책이 페이지가 94페이지, 짤막한 책이에요.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에요. 데이터베이스다.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알아야지 뭔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책, 이게 디자인의 앵글리시 시스템 위드 OTP. 여기서 우리가 9장을 남겨뒀잖아요. 9장하고 10장은 아직 녹화를 진행을 안 했어요. 요 9장하고 10장을 9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. 데이터베이스 있고 다음에 피닉스 웹 프레임워크. 요거 두 가지를 먼저 전지식이 있어야지. 9장 디자인 디자인 엘리스 시스템의 9장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을 두 권을 선정을 했어요. 첫 번째 책이 요 The Little Act Cookbook 5번에 있죠. 비교적 쉬운 책이에요. 그리고 12번에 Phoenix in Action 있죠. 요것하고 요 두 권을 이번 주에 강의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. 어쩌면 아마 다음 주 초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책 있죠. 원래 우리 하던 이 책의 9장과 10장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부과하자면은 우리가 액터 부분은 이전에 녹화를 하는 게 있어요. 제목은 프로그래밍 액터. 프로그래밍 액터라고 해서 중급 3년차 있습니다. 중급 3년차. 이 책이 좀 더 조금 더 잘된 책이에요. 지금 The Little Act Cookbook보다 이 책이 조금 더 낫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녹화해놓은 게 있으니까 중국 3년차에서 요 강좌 이미 녹화해둔 것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녹화하는 The Little Act Cookbook하고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잡고 우리 필요한 앞으로 코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